연일 폭염 속에 바다를 찾는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바다의 불청객인 해파리떼가 여수앞바다에 몰려들어 비상입니다. 바다 손이 올라가면서 세력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여 어업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식장이 밀집한 여수 가망만입니다. 바닷속을 들여다보니 투명한 해파리가 가득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나타나 어민들을 괴롭히는 보름달 물해파리입니다. 많이 불편하지. 고기 잡는데도 불편하고. 이거 어느 날은 바다 싹 나가버렸냐 해. 그러고 그 구미가 다 걸려갖고 이제 올라오면은 구미 막 철떡철떡해. 꼬 올리도 못하게. 보름달 물해파리는 떼를 지어 다니면서 어장을 파손하고 조업 차질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 보름달 물해파리는 갈수록 세력을 확산시키며 여수 해안가를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출현 시기가 열흘 정도 빨라졌고 피해 범위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해수부나 정부 차원에서 그 해파리에 대한 그 적극적인 그 대처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기후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심각해질 수 있어요. 보름달 물해파리는 이번 달부터 대량 번식해 10월까지 여수 앞바다를 점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